자, 이번 시간에는 유명인들의 차트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읽어볼 유명인의 차트는, 네, 이름을 제가 안 적어놨죠? 2009년 8월 8일에 태어난 유명인이 있어요. 펭수라고. 펭수의 차트를 한번 읽어볼 겁니다. 펭수의 고향은 남극이에요. 그래서 남극인데, 남극은 제 프로그램상으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극에 있는 장보고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찾다 보니까 뉴질랜드가 나오더라고요.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뽑았고요. 시간도 2009년 8월 8일 전체에서 가장 가운데 시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펭수의 차트를 보면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파일이나 뭐 자세한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타입 매니페스터예요. 매니페스터는 이전 영상에서 왕의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력한 인플루언서고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매니페스터가 추구하는 건 평화예요. 그리고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나셀프의 결정을 하게 되면 앵거, 분노를 느끼게 되죠. 매니페스터이기에 반드시 본인이 하려는 걸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하고요. 이너 어소리티, 내적 결정권이 감정 센터에 있기 때문에 차분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말이죠. Definition은 Split Definition, 하나의 끊어진 형태죠. 자, Split Definition으로서 센터들 간의 연결이 한번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 떨어진 센터들이 연결될 때 독특한 컨디셔닝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바디 그래프에서 보면, 자, 감정 센터, 감정 결정권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감정적 감화력. 펭수의 무기는, 가장 큰 무기는 이 감화력일 겁니다.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호소력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플릿 데피니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즈란 센터와 목 센터 간의 연결이 끊어져 있고요. 펭수는 이두 문금의 센터를 이어주는 11번 내지는 62번 또는 43, 23 채널, 이걸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이끌림을 느낄 겁니다. 채널들 한번 볼게요. 64, 47. 이건 추상이라는 채널이에요.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이 채널은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경험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가능성을 찾아내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서는 자신의 경험을 정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정제해서 무언가 어떠한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 와중에 건질 수 있는 어떤 에센스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 추상이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있다면 생각이라는 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살밖에 안 됐지만 올드보이도 알고요. 윤도현 밴드 사랑했나봐. 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채널. 10, 20. G에서 목센터로 올라가는 10, 20 채널과 7, 31 채널이 있죠. 자, 10, 20 채널은 깨어남이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7, 31은 알파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둘다 G센터와 목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10, 20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표현해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표현함으로써 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초대가 필수적이에요. 목센터에서 모터센터로 내려오는 45, 21, 12, 22, 35, 36. 이 채널, 이세 개의 매니페스팅 채널, 그리고 세이크럴에서 뻗어나오는 제너레이티드 채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프로젝티드 채널이죠. 반드시 초대를 받은 이후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초대를 받지 않으면 자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731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 이 알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리더의 채널이죠. 이 리더의 채널인데, 이 리더, 지도자는 반드시 왕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영향력을 줄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들은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향력은 꾸준히 행사를 하게 돼요. 하지만 펭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45, 21 모터에서 이고 센터로 내려오는 이 매니페스팅 채널, 이 채널의 이름이 돈이에요. 이 채널은 왕과 정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승, 영의정 같은 내지는 총리와 같은 그런 두 개의 게이트를 한 번에 갖고 있는 채널입니다. 이 왕은 어떤 권위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정승, 이 총리,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 결정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갖고 있는 그야말로 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펭수는 본인을 드러내는 일, 본인이 결정을 하는 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731 채널이 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신을 표현하는 것, 즉 이 매니페스터라는 타입부터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기에, 유명인이 되기에, 출세하기에 아주 최적의 디자인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3740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은 이제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채널이거든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채널인데, 이 채널은 이제 트라이벌 서킷의 하나로서 반드시 주고받음, 즉 거래, 이거에 확실한 채널입니다. 누군가의 지원을 받고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죠. 또한 트라이벌 채널은 사람들의 터치, 악수하는 거, 포옹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손에 닿는 것으로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체감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4130 채널, 이 채널은 인식이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Recognition. 이 채널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한 번 한 것을 또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매번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죠. 물론 그 찾음의 끝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찾아도 찾아도 그 끝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걸 싫어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펭수의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자신의 방향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반복을 싫어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것들,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추진력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내가 일으킨 일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명의 매니저에게 이 세이크럴 센터와 스플릿 센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컨디셔닝 받아서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거고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덕에 이 사람들의 세이크럴 에너지, 여러 가지 세이크럴 에너지를 다양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치 찾기, 표현, 책임, 지원, 추구, 이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야말로 출세, 유명세를 타기에 아주 최적의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펭수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